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운티 헌터 선수가 1-0으로 앞서고 있죠. 바운티 헌터 선수가 이제 투수 출신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이번 대회를 가장 열심히 준비한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먼저 선취점을 일단은 바운티 헌터 인도 한시 방향이고 중국 샤룬 선수 하는 7시.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대 중국 그대로죠. 예, 일단 이맵의 초반 포인트는 역시 이제 야크 확보가 되겠네요. 예. 야크를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효율을 받는 거는 중국이거든요. 뜯어 먹는다는 느낌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원하는 타이밍에 식량 자원을 좀 많이 땡길 수 있다는 게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서로 야크를 먹는 센스가 어딨는지 알고 있죠. 그쵸. 내 소. 소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찾아가는 모습. 이게 인도가 힌두교라서 소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은 모든 가축을 인도는 못 먹습니다. 말도 안 돼요. 라마, 양 이런 거 다 못 뜯어먹죠. 아, 근데 들소 같은 거는 잘 뜯어먹는. 하지만 본진에 배치해놓으면은 꾸준히 경험치를 공급해주는 이렇게 경험치 올라가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중국이 못 먹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그걸로 이득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들소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리와 다섯 마리. 하지만 바운천 선수 쪽에 야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져갈... 뒤에 따라오는 거... 아, 못 먹네요. 보물사냥을 선택하는 모습. 누가 야크를 그럼 더 많이 가져가겠죠? 네. 야크가 야크를 봐서 꼬시고 같이 가는 모습. 그러면서 보물도 보고요. 목재가 있는 보물인데 전 욕심이 좀 나겠네요. 일단은 중국은 바다를 약간 염두에 둘 수 있는 덱을 선택했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바다를 갈 수 있는 동인도인 카드가 있고요.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카드네요. 유럽식 한포. 인도는 인도도 바다를 갈 수 있는 덱이에요. 서로 바다를 갈 수 있는 덱이거든요. 동인도인 똑같이 있고 캐러밴에선 프리기탐이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이맵에서는 좀 바다를 의식한 그런 플레이가 그런 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일단 바다가 일단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인도는 바다를 전부적으로 갈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카운터용 바다 덱이고요. 순서는 업그레이드 카드가 없는. 일단 서로 폭조피난민과 분배주의 무난한 카드를 선택했고요. 전진아그라인가요? 전진아그라 14주민 전진아그라. 아, 인도는 지금 14주민 전진아그라 나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전 빌드랑은 또 다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컨트롤 중국의 순호공병이 아무리 세포를 잘 잡는다 하지만 컨트롤이 대령급세 맞먹는다는 인도의 바운티 선수가 거의 필승 전략이거든요.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날카로운 빌드는 운영을 포기하고 거의 컨트롤 모든 걸 거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러면 또 10세포에서 12세포 정도 그 정도 압박이 가겠죠? 중국이 약간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중국이 봤죠 일단? 봤는데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 7세포 플러스 사소화를 조합이 나올 것 같고요. 보물을 열심히 먹고 있는 중국. 인도는 보물 먹다가 한 명이 다운됐네요. 드르렁 옆에서 이게 누운 상태에서 치료가 되나요? 안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옆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 시드업이 거의 비슷한 타이밍이 올라가질 것 같고요. 이렇게 전진하그라를 하면은 중국이 지금 특별한 대처를 하고 있나요? 사관학교를 좀 뒤에 주고 있는데 바로 병영부터 올라가죠. 예. 예, 일단 병영부터 올라가서 빠른 전진을 막겠다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방금 전에 탐험가가 보물 캐면서 살짝 봤을 거예요. 아그라성이 지어지는 거를. 그러면서 세포이 두 기 뛰어오고 있고. 주민 동물머리는 상당히 잘 됐어요 중국은. 그러면 견제가 와도 좀 오랫동안 바로 이제 대처하는 거죠. 이런 빌드가 거의 인도가 거의 가장 많이 보여주는 빌드이기 때문에. 어, 구루카가 나오네요. 컨트롤 싸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구루카 사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컨트롤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구루카는 이제 비싸기 때문에 한 번만 미끄러져도 손실이 생겨요. 하지만 컨트롤에 자신 있는. 아 근데 아 수도승한테 맞고 죽습니다. 이러면은 구루카 상당히 잃을 수 있어요. 땡기를 버렸죠. 아 두 개 잃고 땡 중 하나 잡고. 원앙진 화염 부대. 원앙진 부대가 났어요. 화염방 사포. 아 이거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거는 좀 무리승계에 창병이 나와야 돼요. 소화르의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 일단 세포이 카드 받는. 그럼 원앙진 부대가 그 최고의 시너지죠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상대가 아직 원앙진 카드 받은 걸 확인 못했기 때문에 이거 한방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보자마자 중국이 좀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죠. 자 창병은 빼야돼요. 창병 애껴야 되고요. 소화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창병 무조건 애끼고요. 바로 빠지는 모습. 자, 창병은 뒤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죠? 탱킹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아 역시 간짜장. 수행승 잡히고. 자, 일단 화염방사포 공성할 수 있고 다음 카드 무조건 창병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화염방사포 그냥 아그라성 딜 시켜도 돼요. 공격해도 됩니다. 아그라성이 하지만 체력이 5000 굉장히 단단한 건물이기 때문에 수노공병만 움직이면 되죠. 수노공병만 운영해주면 돼요. 수노공병. 아 지금 화염방사포를 부대 지정에서 빼야 돼요. 그렇죠. 따로 계속 꾸준히 딜을 해줘야 되거든요. 공성 공격력이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 이게 아래로 지금 구루카 청병 안 나오네요. 청병. 아 지금 세포의 돌격. 세포 돌격 하나 지금. 아 소화를 좋은 타이밍. 완벽한 타이밍 나왔고. 아 이러면 중국 전멸이죠. 그쵸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소화르가 없어 창병이 없던 상태로 돌격한 게 지금 중국은 지금 페인입니다. 아 하지만 뒤에 추가 유닛이 나왔는데 이게 분명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중국은 7 유목민 카드 받고 한방 노려야죠. 근데 반대로 7 유목민 카드 나오면 해볼만 하거든요. 잠깐 아직까지는 할 만합니다. 현재 지금 경제력 자체는 인도가 지금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약체를 뜯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주민 견제 당하면 안 되고요. 7 유목민 카드 나오면서 한 번에 티 나오면서 싸우면 또 할만할 겁니다. 이거는 저 아 약을 먹고 있는 주민들 빠져주고 준비한 게 잡히고요. 해코 이거 별로 없어요. 지금 7 유목민 카드 나오면서 덮쳐주면은 해볼만한데 중국 카드가 뭐 나오죠? 구창병 나오면 지는 거거든요. 제발 제발. 현재 어떤 카드가 선택이 됐을지. 일단 인도는 외교 업무 사건 카드를 선택했는데 아 근데 또 인도가 빠져요. 뒤로 빠지면 빠지면은 중국한테 기회가 없죠. 지금 중국은
정선 이제 올라왔고. 아, 질용미카드가 나오긴 했어요. 아, 근데 인도는 빠졌죠, 이미. 이미 도망가 있기 때문에 인도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덮쳐야 됩니다. 7 유모민 카드가 덮치는 거 기다려야 돼요. 태포이를 이제 수소공병으로 어떻게 좀 컨트롤해서 잡아준 다음에 수량 줄이고 덮치면은 구룩 한 마에 말아먹고 이 전사 역전할 수 있거든요. 할만합니다. 지금 창방 던지고요. 싸워야죠. 지금 싸워야죠. 지금 원거리전을 선택하나요? 아, 유모민 기모 너무 잘 보여줬어요.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대처하죠. 이러면은 병력 숫자에서 밀린다는 거 알면은 이제 빠질 수 있거든요. 인도는. 아, 이러면 인도는 빠질 거고. 잃었습니다. 상대가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고 빠지는 모습. 캐러밴사가 있죠. 아, 이거 이러면 내 중국한테 희망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중국 경제력이 무너졌거든요. 주민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해줄게 이제 700금 받고 이제 실업을 어떻게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상대방 아직도 태포이가 별로 없어요. 이거 지금 유모민 기병이 지금 부대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쵸. 전면전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뒤에서 습격을 해야지. 아니 하다못해 주민 견제라도 가주는 게 낫거든요. 이 유닛은 일단은 빼고 있어요. 금 700. 일단 시대업, 중국 시대업 선택하고요. 아, 중국은 시대업을 선택하네요 지금. 아, 차라리 견제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목민 기병은 견제 가면 주민 상당히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 상당히 많아요 인도는. 그쵸. 일단은 지금 아, 유닛이 쉬는 것보다는 뭔가 찔러봐야죠. 그쵸. 그래야지 뒤로 돌릴 수도 있고. 지금 아, 지금 인도가 교육소까지 업그레이드를 받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너무 좋아요. 유목민 기병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블락 들어와서 낙타 기병 공격력. 주민 잡아야죠. 빨리 잡아야죠. 이런 거라 잡아야 되거든요. 아, 하지만 공격력이 좀 약해서 잡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잘 빠지고요. 아, 그래도 유목민 기병 오는 거 막았습니다. 있는 거 막았고. 아, 유목민 기병 완전 아, 까먹히네요. 이거 이렇게 아, 이거 잠브라크한테 다 잡히겠네요. 다섯 마리가 쏘면 한 방에 한 마리씩 죽죠. 저 유목민 기병이 너무 약해서 안 됩니다. 주민 한 개 잡고 유목민 기병 세 개 잡히고. 아, 기병이 총 맞아요. 이제 중국이 시드업을 해서 싸우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시드업을 한 다음에 중국은 지금 근데 신군이 없어요 지금. 근데 아, 지금 인도는 낙타병 공격력 카드까지 박아서 나오고 있는데 아, 이거 아, 지금 시드업 하고 있는 타이밍에 걸렸고요. 걸렸죠 지금. 이러면은 이제 쥐어짜서 오겠죠 인도. 아, 주민이 지금 잘못 뽑혀서 세 마리 잡혔어요. 지금 개 큽니다 이거. 커요. 아, 이 상대가 지금 아, 시대업하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압박을 아주 거세게 하겠죠? 아, 이거 지금 내 회관에서 아직 민병대도 기회가 있고 시대업하면서 한 번에 터쳐서 나오는 그런 걸 생각해볼 수도 있거든요? 아, 중국 병력 너무 돌리면 안 됩니다. 마레간 주민 집어넣고요. 마레간 주민 집어넣고요. 마레간 공격하고요. 아, 마레간 지금 주민이 한 개도 없어요. 못 들어가요, 지금 주민이. 아, 근데 시드업을 하면은 시드업 다시 토르에 갔던 주민 다시 나와서 집 짓고. 아, 이건 힘듭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지금. 완전 싸먹혀요. 주민 또 잡혀요 이렇게 되면. 아, 이러면은 아, 이건 힘들죠. 소화를 붙고요 수송병에. 방어 대열. 하지만 창병이 너무 느려지고요. 하지만 창병이 유린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싸우면 이미 지는거죠. 시드업이 됩니다. 일단 화산총병 나왔는데 위치가 좋진 않아요. 화산총병 나오는데 소화를 달려드는데 창방 못 붙어주면 바로 게임 끝나죠. 지지. 아, 망했어요. 아, 이게
아, 주민이 너무 안 나왔어요, 중국은. 인도, 사실, 처음에 이제 대처했을 때, 서로 이제 주민 견제를 하지 않은 병력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이거는. 하지만 주민 숫자가 되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인도와 정체된 중국. 이게 드래곤 인도란 말인가? 드래곤 인도. 아, 군산 인구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 시대에 완전 말뚝을 박아버리는. 그쵸. 게다가 상대가 시대협을 하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때, 끝을 내는 거죠. 과연, 두 가지 다른 전략으로